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4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칠판을 보겠습니다. 30번째 아버지이신 예수님, 31번 보혜사이신 예수님, 32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30번 아버지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들이 먼저 볼 텐데 이 주제는 심각하면서도 예민해요. 왜? 한국교회에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은 못하면 논쟁거리가 되기가 쉬워요. 저는 주의 종의 생활을 올해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내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한 사람도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이게 예민하고도 심각한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또 성경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인들이 이 관념이 있어. 이 관념을 깨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져. 말하자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 예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려워. 인식이 없어. 거부감이 나.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제시해도 난 그거 많은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제시해가 딱 이렇게 보여주고 읽어주는데도 성경은 안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의 사상, 자기 주장, 자기가 배워온 거, 행습 그런 걸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기독교 안에는. 그것을 전통에 젖었다 또는 우물 안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성경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교단에서 배운 거 있죠. 그게 더 우선이야. 이거 보통 생각한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 주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이 우선인데 성경을 갖다 드릴 때도 성경을
묻습니다. 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 자기 교단에서 하고 있는 거, 자기의 인식, 관념, 행습, 거기서 안 나와. 그 우물에서 안 나와요. 자기가 지금까지 전통에 젖어 있는 그 전통을 내려놓지 못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마귀 작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죠. 그 천주교에서 만든 용어예요. 먼저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 뜻은 뭐냐?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한 몸이시다. 하나이시다.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말은 삼위일체인데 인식은 삼위삼체야. 이게 또 교묘한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나 거기다 몇 줄을 쳤어요. 아주 마귀가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 야금야금. 조금조금. 살금살금.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이 있어.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농락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변질시키는 거야. 누룩과 독주를 넣어가지고. 요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해놓고는, 삼위일체를 해놓고는 살짝 용어를 만들어냈어. 아버지를 뭐라고 바꿨어요? 용어를? 성부 하나님. 주고 봐요. 아들을 뭘로 바꿨어요? 용어를? 성자 하나님.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세 분이 된 거야. 교리는 삼위일체, 일체 한 몸이라 해놓고는 용어를 또 만들었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이걸 쓰다 보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머리 안에 인식이 하나님이 세 분이 돼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세 분이 돼버리는 거야.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교묘한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놔버렸어. 그래놓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용어는 없애버렸어.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는 용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용어를 사용한다고요? 90 몇 프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맞잖아요. 내 말이. 뭐, 아, 내가 뭐 한두에 뭐 주의종했습니까? 그 용어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성부와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와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 작전에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완전히 이게 파격적인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아 너 좀 갔다 오느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인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 그런데 사실 보내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합시다. 그러나 보내셨지만은 그분 자신이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인식을 왜?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니까요. 아들은 원래 아버지라니까요. 이분들은 분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여전히도 그렇잖아. 내가 아버지고 우리 이마태가 아들이야. 따로따로잖아. 몸이 다르잖아.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한 몸.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어. 그럼 마귀가 그 용어를 만들어 퍼뜨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완전히 다른 분 같잖아.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 보나마나 예수님 나셨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우고 우주의 전권자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이 아기,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려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시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나 한 30년 가까이 전에 이거 읽고요. 막. 사실 내 혼자 기절했다니까. 다른 데서 내가 뜨겁지 않은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여기 와서 내가 아기가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까진 좀 되겠어. 인식이. 근데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나 그때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아, 아들이 아버지구나.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받아들일까? 뭐 읽고도. 그 아기, 그 아들은, 야, 아들이 곧 아버지고, 아기가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구렁이 담내놓고 같이 읽고, 생각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붙잡아요. 묵상을 하세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되새김질 하세요. 말씀을.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옵니다. 그분에 대해서 깊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축복받은 영혼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입장에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밀하고 오묘하고도 깊고도 놀라움으로 내가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이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야. 그냥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인식을 자꾸 더 묵상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보고 빛이 오게 그분에 대해서 더 놀라운 그분의 어떤 것을 보고 그분의 또 미덕도 보고 그러므로서 그분을 자꾸 알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더하고 빛을 더하고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농부의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읽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하나인가? 웃을 때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서 누가 예수님한테 무슨 요구를 했을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야, 나 그 빌립이요. 참 고맙더라고. 그 예수님 보시기는 엉뚱한 질문 한 거겠죠? 그런데 엉뚱한 질문이 명답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아. 엉뚱한 질문도 괜찮아. 자꾸 질문하세요. 할렐루야. 그 답이 명답이 나오니까. 아, 빌립이 그거 안 물었으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깊은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빼먹을 뻔했어. 잃어버릴 뻔했어. 아, 주님, 아버지 좀 보여줘요. 그 엉뚱한 질문 같지? 그때 명답이 나왔는데,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면 어떠냐, 어떻게 하느냐. 네?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본 거라니까? 아버지가 여기 찾냐? 아, 얼마나 명쾌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
나를 보고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명쾌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 봤냐? 너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렇지만 나는 사람의 육을 입고 지금, 말하자면 껍데기, 에? 육을 입고 있는 거야. 동물원에 가면 내가 전에 그랬잖아. 곰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사람이 뒤집어 써가지고, 에? 막 이러고 있죠. 그 속에 진짜 곰이야? 진짜 호랑이 아니죠? 사람 들었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안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는 거야. 겉모습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파격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보고 주님의 더 놀라운 본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빛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보혜사이신 예수님.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실 분도 계실걸? 보혜사 성령 건데 예수님 성령이 보혜사인데 또 어떻게 예수님을 보혜사이신 성령이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성경 구절을 제시 한번 해볼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몇 줄 쳐봐요. 또 다른 보혜사. 이거 몇 줄 쳐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대. 그러면 이것도 설정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면 또 무슨 보혜사가 있을까?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런 게 사실은 보혜사 성령을 정확한 용어로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약간 번거롭죠. 그게 보통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아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러나 분별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몇 절에서요? 16절에서 성령을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라는 용어가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 줄 은혜 해자에다가 사자는 선생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 주시는 분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헬라어로 약간 보여드릴게. 헬라 모양을 잠깐 보시라고.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은혜 주시는 분, 돕는 자, 동반자, 파라클레토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분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은혜를 난 또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말하자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는 사람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전번에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육을 벗었었어요. 맞죠? 어쨌든 사람 안에 들어왔으니까 언젠가는 사람을 벗어야 돼. 맞죠? 이 육신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됨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신 예수님. 성육신을 통해서.
이번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하시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예수님. 근데 봐요. 언제 그 사람의 육을, 말하자면 껍데기 아닙니까? 그죠? 아까 그 동물원에 그 호랑이 곰 이야기 했죠. 사람을 썼으니까, 육을 입었으니까 육을 벗어야 되잖아. 안 벗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간 벗어야 되잖아. 언제 벗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육을 벗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형태가 되셨는데요? 예수님 성육신 전, 성육신 했을 때 땅에 계실 때 십자가 부활을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만세 전에 예수님하고 성육신 때 예수님하고 십자가 부활 통과한 뒤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입니까? 그대로입니까?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있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감람류가 뭐가 됐다? 관유가 됐다. 감람류는 원 하나님이야. 거기다가 향품이 몇 가지나 들어갈까? 네 가지나 들어가. 아구 완전히 다른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기름인데 이렇게 변화가 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감람류가 관유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벌써 보여주셨어. 지금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본래 예수님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니 예수님은 어떤 형태가 되셨냐? 어떤 예수님이 되셨냐?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머리가 마인드가 자꾸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하면서 자꾸 땅이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따라서 막 마귀가 막 잡아 땡기는 대로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여 생각이 팔렸다가 어? 그러지 마세요. 자꾸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 나는 항상 영 안에 있는가? 두 번째가 뭡니까? 나는 계속 영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자꾸 영으로 돌이켜야 돼. 나는 매사 영으로 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뒤에 예수님은 어떤 형태가 되셨는가? 그분은 부활하여 영체가 되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막 그냥 올라가셨지요. 문을 닫아도 들어오셨지요. 문 닫아도 나가시지요. 안 잡수셔도 되지만 제자들이 있는데 생선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 천년만년 안 잡수셔도 되는데 생선은 그냥 부활체인데 영체인데요. 이 몸을 벗었는데도 생선을 또 잡수어. 예수님 대해서 이거 도저히 우리 머리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 그냥 올라가죠. 근데 몸은 영체, 부활체, 영화롭게 되신 몸 맞습니까? 이제 이건 벗었어요. 혈과 육은 벗었습니다. 그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 영체의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 생선도 드실 수까지 있다니까 희한하죠. 그분이 올라가셨어. 맞아요? 사도행전 1장. 올라가셨잖아요. 사람들 보는데.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이라는 게 하나님 자리 그 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에 보좌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이 못자국 상처난 그대로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영어로 The Spirit 그 영을 오순절날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희한해. 그것도 난 놀라운 예수님이야. 그분의 본체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이 또 영으로 또 우리에게 또 오셨어. 그분은 우주의 편만해. 안 계신 곳이 없어. 야, 근데요. 그분은 이제는 영이 되셨어요. 영. 내가 지금 보혜사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찾으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그것만 몇 줄 쳐봐요. 뭐 많이 치면 또 어지럽잖아. 주는 영이시니. 근데 영 앞에다가 번역이 약간 부족해. 그 자를 붙여야 돼. 그. 주는 그 영이시니. 영으로 the spirit. 주는 영이시래. 아, 이거 굉장히 그 특별한 말씀이에요. 파격적인 말씀. 우리 인식하고 우리 달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그 영이라 그랬어. 성령이라 그랬어. 더 스피릿이라 그랬어. 이거를 우리는 감람류에 비유해서 주님을 다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뭐가 되셨어요? 이제는 그 영이 되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더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그다음에 열흘 뒤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잖아. 그거 딴 분입니까? 성령은 딴 분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을 저 이번에는 자네가 갔다 오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까? 아니지요. 3일 전 또 들어갔어. 그분이 다시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다시 온다 그러셨죠? 언제 다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다시 오셨지. 할렐루야. 놀라우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셨던 아버지였던 그분이 아들로 오셨다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이제는 영으로 오셨어. 멀리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오신 예수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야 가까이가 아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영이 되어 예수의 영, 부활의 영으로서 감람류로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를 사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그게 뭔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그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어디 있는데? 그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요. 내게 주신 뭐예요? 아버지 이름. 나는 내가 가진 성경은 다 여기다 밑줄 다 쳤어. 빨간 걸로. 하도 중요해서. 내가 가진 성경 어떤 성경도 다 여기 밑줄 다 쳐졌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엄청 중요한 말씀이야. 자, 그러면은 이걸 또 묵상을 또 해봅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응?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인데, 예수인데, 아들 나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래. 맞습니까? 예수님 그 아들 이름을 별도로 지어주신 게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절에 가면 또 있어요? 11절, 그 다음에 12절 바로 나오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구렁이 담는 것 같듯이 얼렁뚱땅 아무 생각 없이 넉넉고 그래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마귀가 호락호락 안 씁니다. 마귀는 성경 읽을 때 막 큰 게 바쁘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읽어봐야 흔들되게. 에? 글씨는 아는데 뜻을 모르게. 그 다음 뜻은 아는데 영적인 감동이 없게 빛이 없게. 완전히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은 것도 없게 막 이래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생각, 모든 전, 우리의 전 존재를 성경에 집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마귀가 어떻게 방해해요? 딴 생각 나게. 말씀, 설교 말씀 들을 때 마귀가 어떻게 방해해요? 딴 생각 나게.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잡생각을 자꾸 넣어줘. 백지 가만히 있다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요. 백지 더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더 막 혼란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딱 붙잡아야 돼. 아,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구나. 할렐루야. 원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는데 그 이름을 주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구나. 우리 아들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요. 사람의 인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호칭은 셋이지만 명칭, 이름은 하나예요. 아버지 이름 따로 있고 예수님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적 침례를 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그리스도인 중에 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연결을 딱 시켜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본 거예요. 관주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딱 연결을 시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가니까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대신에 뭐 다른 이름이 툭 튀어나왔어. 뭐요?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드립니까? 그냥 단순한 이름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래 나와. Names가 아니야. In the name 영어 성경도 나는 찾아봤어요. In the name of the name 제가 아닙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런 식으로 나가.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단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파격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가져오셨다. 그런데 캐톨릭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나는 캐톨릭 하는 거 봐 웃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그러는데 되게 어리석지요.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단어도 바꿔놓거든요. 그 이름으로 주라 했는데 이름이 뭔데요? 묻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기독교가 희한하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는데 그 이름이 뭔데요? 묻지를 않아. 이것도 마귀 역사라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싹 바꿔버렸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누구에게 안수하노라. 네 안수집사로 임명하노라. 건사로 임명하노라. 막 뭐 할 때마다 막 전부와 목에다가 힘을 주고 가운을 입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내가 뒤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뭔데? 이름을 찾으란 말이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뭔가 찾아가 그 이름으로 주라니까. 목에 힘주지 말고 틀리는 이름 가지고 천주교에서 지어낸 이름 써먹지 말고. 근데 있죠? 목사들이요. 내가 설교하면 반발을 안 해. 맞네 그래. 그러고 자기 교회 가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야. 용기가 없어. 왜 주의종 하나 몰라? 용기가 없다니까.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 목사가 이 100명 모였는데 뭘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 이름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앉아서 깜짝 놀리거든. 그럼 시비가 걸리거든. 겁이 나서
다 나 마음대로 따라해야 돼.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면 맞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맞습니까? 이거는 뭐 100%야. 이거 뭐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슨 이름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99.9%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습니까?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뭔가 물으면 대답도 못 하잖아.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이라든지 다 말해내려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아이고, 얼마나 명쾌. 그거 뭐 읽고도. 읽고도 또 내가 이렇게 강조해도 교회 가면 먼저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래. 아이고, 참. 딱하다, 딱해. 한국교회요. 불쌍하다, 불쌍해. 시골 교회 목사가 암만 소리쳐도 안 들어먹어. 팍! 박혀버렸어, 인식이. 전통이 꽂아버렸어. 용기가 없어. 그거 예수 이름으로 뭐 하다가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수 이름. 할렐루야. 허, 예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하면 돼. 예수요. 야, 나 예수 이름 찾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말할게. 나 목회 시작하면서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나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 내 안에서.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을 그분이 나한테 주신 것. 지금 생각하면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그분을 나 알고 싶다. 이거 나한테서 우러난 게 아니야. 그분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 나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이름을 캐면 캘수록 놀랍더라고. 할렐루야. 그 서울에 우리 집사님, 내가 예수 이름 침례줄 때 집사님 대답이 아주 명쾌했어. 아니, 예수 이름으로 받는데 이 없는 거 다 받아야지. 어우, 얼마나 화끈합니까, 대답이. 그래도 예수 이름 침례. 어, 예수 이름 맞아. 다른 이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니까 아, 나 그거 받겠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 지금 뭐 우리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 요거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 안 그랬어? 자, 성경을 자세히 봐요. 단 하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뭐를 믿는 자? 이름이라는 게 나와. 야, 난 이런 데서 나 은혜 받는다니까. 야, 이름이 중요하구나. 엉터리 같은 이름 말고 진짜 이름, 예수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화끈합니까? 아우, 그런데 자꾸 마귀 역사가 한국교회 다 배려놔버렸어. 이거 못 뜯어고쳐, 지금. 안 뜯어고쳐져, 지금. 큰일 났어. 한 1%나 지금 내가 말하면 실제로 실천할까? 실행할까? 1%. 내 말이 틀리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엉터리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름 계속 써먹습니다. 거기다가 목에 막 힘줘가면서 엉터리 이름 가지고. 주님 인정 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해내느냐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만 우리는 전합니다. 예수 이름보다 높아진 이름은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마리아, 인기인들, 인기 목사들, 예수님보다 막 높이 올라가는 거, 우상시대 가는 거 박살을 내야 돼, 그 이름들. 천주교 가면요, 예수 이름은요, 철화합니다. 천주교 가면 마리아 이름만 팍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애기밖에 안 됩니다. 안고 있는 애기, 연약한 예수님. 다 버려놨어요. 그 아주 사단의 역사, 나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슬슬 기독교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는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너무 감사하지요. 네가 내 이름을 아느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죠. 예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야. 너무너무 그분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은 탁월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높은 이름, 우주에서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어요.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어야 돼.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신해야 돼. 그날이 온다니까요. 예수 이름 앞에. 왜?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 이름이고 성령 이름이시니까 그분이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을 높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했잖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자, 그럼 성경을 다시 찾아봅니다. 14장 26절로 이제 가봐. 아까는 이제 16절 그 부분 읽었는데 14장 26절로 가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밑줄 쳐야 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거 밑줄 쳐봐요. 아, 이제 연결이 좀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그거 이해가 되죠 이제. 그게 세 분이 똑같아 이름이. 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호 내재하십니다. 신학 용어 중에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한다는 용어를 내가 십수년 전에 딱 봤는데 아 참 누가 명쾌하게 잘 풀었다. 다시 해볼까요? 동시 존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아. 항상 같이 계세요. 분리가 안 돼. 왜? 일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상호 내재하신다. 아버지 안에 아들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고 성령도 늘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분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묵상할 때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인식, 더 풍성한 빛 이런 것을 보게 돼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아, 네가 나를 알아가는구나. 주님이 참 기뻐하시. 너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정신 팔지 않고 나를 알기 위해서 네가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네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복되도다. 그런데 내가 말해볼까요? 우리 아무리 지금까지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몰라. 아직 계속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 묵상해야 돼. 빛을 봐야 돼. 그런데 추구를 계속하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 그분을 더 놀라운 탁월한 그분을 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영안에서 막 큰 빛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그분으로부터 큰 축복, 큰 빛을 받고 참으로 실제적으로 농부의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